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 울진이 9mm, 봉화 5, 문경이 4mm 등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대구의 오늘 아침 기온은 2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경북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 정도 더 온 뒤 오늘 밤 모두 그치겠으며 휴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54단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1년 전에도 포항 해병대에서 수류탄 결함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불량 수류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수류탄도 군 당국 조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모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어제 사고가 난 수류탄은 안전 클립과 안전핀을 뽑고 안전 손잡이를 놓으면 4, 5초 뒤 폭발하는 세열 수류탄입니다. 모델명은 K413인데 지난해 4월 육군 탄약사령부 전기시험에서 30발 가운데 6발에서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험 대상이었던 2011년 생산 제품만 하자 조치됐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된 100만 발 중 25만 발은 아직도 재고로 남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쨌든 병사가 장병인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면 사용을 좀 중단해야 되고 재고량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류탄 모델이 같아도 생산 연도가 다른 만큼 동일시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발생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수류탄 폭발 사고도 수류탄 결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제 사고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훈련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뒤 오른손을 뒤로 젖혀 던지려는 순간 폭발했고 인명 피해 양상도 거의 같습니다. 54단은 수류탄이 불량인지 수류탄을 느슨하게 쥐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동일 모델 수류탄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른 만큼 훈련용 수류탄의 안전성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독특하고 참신한 디자인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이 디자인을 법으로 보호받는 노력은 미미합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스틱 커피 컵을 화분 물받이와 연필꽂이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을 개발했고 출원과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타기업이 저희 디자인을 카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그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죠.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노력이 미미합니다. 수도권의 디자인 출원 신청률이 72%인 반면 대구 경북은 8%에 불과합니다. 내가 쓰고 있으면은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서 내 것으로 온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지난해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고 있는 것도 디자인 보호를 위한 열악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가 직접 참석해 디자인 출원 전략과 분쟁 사례 등을 알려줍니다. 선행 디자인 검색을 충분히 하셔서 어떤 이제 저촉될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공지를 하기 전에 이제 가급적 출원을 진행을 하시고.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 업체들에게 168건의 디자인 법적 권리를 받게 해줬는데 더 많은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근 대구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대구시 교육감뿐 아니라 대구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당선 1년 만에 공약을 파기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3년 전 대구시 의회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대구시의 무상급식 예산을 올리면서 도입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고 의회에서 100억을 그냥 갑자기 올려버린 바람에 무상급식비를 예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예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 보고 이 150에서 200 하다 200에서 400이라 올려버렸거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동기 교육감은 물론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었지만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폐지와 관련해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까 급식에 대해서는 아까 요청하는 그안까지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평균 58%보다 훨씬 낮은 약 44%.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시작하려던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을 내년으로 미룬 데 이어 소규모 학교 급식까지 폐지하는 등 무상급식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렴 없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밀실이다라고 생각, 밀실 야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도입은 물론 폐지까지도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무상급식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을 통해서 2012년부터 4년 동안 총 853억 원의 지방교부세액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경기도가 2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구는 8억 7천만 원, 경북은 7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액 사유별로는 법령 위반 과다 제출이 가장 많았고 수입징수 태만, 재정 투융자 미심사, 예산 편성 기준 위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대구의 중고등학생 44%는 교사의 손발이나 도구로 체벌을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전북도의 학생들이 응답한 비율보다 높아서 대구에도 학생 인권조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고등학생들에게 체벌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맞아죠 몽둥이로. 그때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 나요. 수학 문제를 하나 틀렸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발로 차인 학생도 있습니다. 배를 발로 좀 찼어요. 그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무서웠죠. 지난해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구 중고등학생 44%는 교사의 손발이나 도구로 맞거나 교사에게 학생들이 맞는 것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경기 등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시도보다 응답 비율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부진합니다. 뭐 인권교육이나 이런 건 받아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의 체벌도 폭력이다 뭐 이런 거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이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 교육청은 2012년에 교육권리 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의 결정자를 딱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 인권을 존중해라. 하지만 인권 옹호관을 두는 등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강제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권리 현장 그런 부분에서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래서 3년 동안 사실 실제로 변화시킨 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체벌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한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베트남 근로자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1명을 찾고 있습니다. 또 패싸움 과정에서 다친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팔씨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편을 갈라 싸움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실크로드 경주 2015에 처음 입장할 때 재입장 신청을 하면 행사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몇 번이라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장 신청 부스는 행사장 입구 오른쪽에 있으며 당일 입장권 티켓과 신분증을 보여주고 재입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내일 대구 스타디움 일대에서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스타디움 앞 도로가 통제됩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대구 스타디움 앞 유니버시아드 로를 통제할 예정이라며 마라톤이 열리는 동안에는 달구벌대로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